이번 기획전은 일본의 자연사 박물관 8곳의 협력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병풍은 참여한 박물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박물관에 전단지도 두고 있으니 자유로이 가져가십시오. 이 작은 물고기는 일본어로 미나미 토미오라고 하는 교토와 인연이 깊은 가시고기의 일종입니다. 샘물에 서식하여 이 표본이 채취된 1915년에 신종으로 교토에서 기재된 물고기입니다. 교토 오사카 효고 남부에 서식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에 교토를 마지막으로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진바오리란 일본 전국시대 때 무장들이 진중에서 입은 겉옷입니다. 이 진바오리는 검은 깃털이 옷감 표면에 꿰매져 있으며 등에는 깃털로 호랑나비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포목 도매상으로 3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이 회장의 주인인 노구치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메이지 시대 초에 염직 공예품 수집가로 유명한 노무라 쇼지로 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잘 아는 어느 유명한 무장의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화려한 구조색이나 호랑나비 문양이 그 무장의 이미지에 맞는 듯합니다. 이번 기획전을 개최함에 있어 노구치 집안 당주로부터 자연과학의 힘으로 이 진바오리에 사용된 날개의 주인을 밝혀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류 연구자들이 후보를 녹색 비둘기 일본꽁 원앙으로 한정시켰고, 구조색 연구자인 오사카 대학의 사이토 박사가 후보 새의 깃털과 진바오리에 쓴 깃털을 비교하여 꽁 날개였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조색은 새의 날개뿐만 아니라 곤충의 체표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 체표의 미세 구조는 공업 제품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진바오리 등쪽에는 나비 문양이 있습니다. 나비 문양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 후기에 도안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문 문장으로서의 나비 문양도 생겨 타이라 집안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타이라 집안의 후예를 자칭하는 무장 가문이 대부분 아게하 나비 문양을 사용하였습니다. 현대 생물학에서는 아게하 나비라고 하면 호랑나비 종류를 뜻하는데 이 문양에서 말하는 아게하는 날개를 접어 올린 나비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랑나비과에는 끝에 돌기가 있는 날개를 올리는 모습이 인상적인 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본 상자에는 일본산 호랑나비과에 속하는 모든 종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종이 모델이 되었을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곤충의 다리는 6개입니다. 나비도 곤충이므로 다리는 6개인데, 우리 주변에는 다리가 4개 달린 나비도 많이 있습니다. 광희의 네발나비과 나비들은 앞다리가 작게 접혀 앞가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네 발로 보입니다. 이 앞다리는 산란시 먹이 식물 확인 등 감각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걷거나 물건을 붙잡는 등 다리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있어 기능적으로도 다리가 4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토 자쿠추는 지금부터 300년 전 1716년에 교토의 니시키 코지에서 태어나 활약한 에도 시대 화가이며 동식물을 화려하고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그림은 30폭의 그림으로 구성된 도쇼쿠 사이의 중 지변 군충도라는 그림이며 연못 주위에 있는 개구리, 뱀, 거미, 잠자리, 나비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실물 표본들과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토 시내 전통 가옥에는 방 안에서 감상하는 츠보니와라는 작은 안뜰이 몇 개씩 배치되어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츠보니와에는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상록수나 병충해가 적은 양치류 이끼가 여러 종류 사용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스라이트의 이끼와 양치류 표본은 츠보니와에서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본에 서식하는 비단벌레 일종인 엔델루스 콜라리스는 몇몇밖에 안 되는 양치류에 해를 끼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옛날 이야기 중에는 동물들이 등장해 활약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12, 13세기에 그려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만화라고도 불리는 조스히화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동식물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츠보니와 너머로 보이는 것은 그런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곳 교토에도 살고 있는 일본의 동물들입니다.